위염천연 치료제. 위염에 걸려본 적 있는가? 위염에 걸려본 적 있다면 얼마나 아프고 신경 쓰이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위염증, 쓰리고 아픔 며칠 동안 지속되는 아픔이다. 어떻게 치료했는가?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집에서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천연 치료제를 의사의 처방과 병행할 수 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1. 파슬리 음료. 파슬리를 기본으로 한 치료는 위염에 효과적이다. 오래전부터 위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는데 간단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 때 시도해보면 좋다. 파슬리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 B, C, E, K가 함유되어 있는 천연 재료이다. 파슬리는 이뇨작용을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될 때 좋다. 위염이나 위가 쓰리거나 가스 차는 증상이 완화된다. 소화기관과 장을 비워준다. 파슬리 우린 물을 만드는 것이 파슬리 효능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간단하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자. 파슬리 150g과 물 1L로 스무디를 만든다. 스무디 만든 것을 2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2시간 후 물만 병에 담고 햇빛을 피해 보관한다. 실내 온도에 보관하고 그냥 수시로 마시면 된다. 우린 물을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하지 않아야 한다. 2. 쌀물. 쌀물도 위염 치료에 좋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염증, 통증, 가스, 복부의 불편한 압박을 줄여준다. 이 쌀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물 1리터에 150g의 쌀을 끓이자. 그대로 두면 쌀과 물이 층으로 분리된다. 그 물만 마시면 된다. 이 물을 꼭 실내 온도로 보관해야 한다. 3. 당근 앤드 셀러리 주스. 이 두 가지 야채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셀러리는 정말 좋은 항염증제이다. 속쓰림, 부종을 줄여주고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 위염으로 고생해 본 적 있다면 식욕 없음, 메스꺼움, 나른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주스는 또 강장제도 된다. 이 주스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 해보자. 당근 2개와 샐러리 줄기 2개를 준비하자. 당근과 샐러리를 잘 씻은 다음 물 한 컵과 함께 믹서기에 넣는다. 잘 갈아 주스로 만들어 점심이나 저녁 때 마신다. 맛도 좋다. 4. 사과 앤드 카모마일 차. 이 혼상의 조합은 위염이 있을 때 언제든 만들어 봐도 좋다. 그 이유는 사과 차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산, 염증을 줄여주고 위염 치료에도 좋다. 사과 차는 감염에도 좋다. 이것은 구열질이 날 때도 좋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을 깎은 사과를 조각으로 자르자. 물 한 컵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사과와 카모마일 차를 넣으면 된다. 몇 번 끓인다. 사과를 적어도 20분은 끓여야 할 것이다. 사과차가 다 완성되면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물만 마시면 된다. 5. 배 앤드 생강 스무디. 아마 배 앤드 생강 총은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맛있어 디저트로도 좋다. 맛있기도 하지만 위염 치료에도 도움된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배와 생강을 섞으면 염증 치료에도 좋고 통증도 완화시켜준다. 생강은 천연 진통제가 된다. 복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초이다. 또 위염이 있을 때 배를 먹으면 좋다. 배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소화도 잘 된다. 또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도 줄여준다. 만드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다른 방법, 사과 카모마일 차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배 껍질을 꺼가 자른 다음 300ml의 물을 붓는다. 그리고 생강 20g을 추가한다. 끓인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간다. 잘 갈리면 조금씩 마시면 된다. 저녁에 마시면 좋다.